절벽 위의 하얀 도시 그리스 산토린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에 낭만적인 마을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꼽힙니다. 낭만의 도시 여수가 한국의 산토리니로 거듭납니다. 낭만 포차와 낭만 버스킹 무대인 여수 해양공원 일대를 5층 이하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어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천사 벽화로 유명한 그 뒤편 마을을 산토리니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같은 비슷하게 낮에는 색깔로 밤에는 빛을 통한 아름다운 그 마을 형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최악의 경관 훼손 사례로 꼽힌 15층 고층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양공원 앞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소 이주 문제도 벌써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산 쪽에 해양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큰 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밤바다와 낭만의 도시 여수가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